안녕하세요, 싱싱이에요. 이번 레시피는 여름철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전복죽입니다. 싱싱. 산지에서 갓 도착한 완도산 전복이에요. 저는 더싱싱에서 완도 직성 전복을 중사이즈로 1kg를 구매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선하게 산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제 전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선해서 지네들끼리 붙어있고 저러다 눈 마주치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개수를 세보니까 대략 15개 정도 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척 전 소금을 뿌려 2-3분 정도 두었습니다. 소금을 뿌렸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욕지라는 곳이다 친구들아. 이제 깨끗이 씻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복을 흐르는 물에 솔로 박박 문질러 씻겨줘야 되는데 저는 우선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을 받아놓고 씻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 얘네를 박박 씻기고 싶은데 씻기 싫다고 몸을 딱딱하게 고쳐가지고 씻기는데 애를 먹었네요. 저는 이 전복들을 고인물로 씻겼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박박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복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을 자세히 보면 뾰족한 곳이 있는데 그 뾰족한 곳으로 숟가락을 뒤집어 넣어 살살 긁어 넣어주면서 폐각이 붙어있는 근육을 떼주는데요. 이 근육이 완전히 뜯길 때 딱 소리가 납니다. 그때 숟가락을 뺀 뒤 전복을 잡고 살살 돌리면 내장막이 벗겨져 폐각과 전복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복과 내장을 분리할 때 내장막을 잡고 쭉 뜯으면 전복의 이하고 식도까지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것을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식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세균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분리가 안 된 애들은 칼로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복죽에 내장을 같이 넣을 거라서 내장 손질도 같이 해줬는데요. 요 전복 내장 자세히 보면 요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모래즙이라 식는 식감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칼로 제거해주시면 돼요. 손질한 전복은 한 번 더 물에 헹궈주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전복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복죽용 전복은 요래 세로로 칼집을 내주는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전복을 잘게 다져서 넣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잘게 다져서 넣어주셔도 돼요. 참고로 저는 4인분 기준 했을 때 전복 5마리 정도를 죽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10마리 정도는 버터구이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전복 버터구이의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버터구이의 레시피 영상 곧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나저나 제가 열심히 썰고 있었는데 완도에서 이 바로 온 전복을 회로 안 먹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그래서 바로 잘라서 간장에 쿡 찍어 먹는데 전복 향과 꼬득꼬득한 식감이 엄청 꼬득꼬득거린다. 이거 한 조각만 먹으려는데 결국 한 마리에 다 먹었지 뭐예요. 이제 전복죽에 들어갈 야채 손질 전 손질해둔 내장을 가위로 잘게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내장은 믹서기에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믹서기에 향이 배이는 게 싫어서 가위로 열심히 내장을 다져줬어요. 이제 야채 손질해줄게요. 양파 반 개 잘게 다져주고 당근 반 개 잘게 다져주고 표고버섯 3개를 잘게 다져주면 야채 손질은 끝났습니다. 긴 팬에 참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후 내장을 넣고 2-3분 정도 약불에서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았다면 썰어둔 전복을 넣고 불려둔 쌀을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참고로 불린 쌀의 비율은 종이컵 기준 쌀 1컵, 찹쌀 1컵의 비율로 섞어줬고요. 30분 정도 물에 불려졌습니다. 쌀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면 물 500ml 넣고 약불에서 은은하게 끓여주세요. 중간중간 물이 부족하다면 조금씩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밥알이 튼튼하게 올라왔다면 썰어둔 야채를 넣고 밥알이 살짝 터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은 국간장으로 맞춰주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죽을 먹을 그릇에 옮겨 담아주고 곡기간 깨와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면 아픈 날에 진하고 고소한 맛으로 마음을 달래주는 건 물론 원기복에도 도움이 되는 전복죽 완성이에요. 아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와 너무 고소하고 부드럽네요. 아니 사실 전 참기름에 내장 볶을 때부터 이미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죽 전문점에서 파는다는 느낌? 아니 제가 만든 게 전문점보다 내장은 더 들어갔고 신선한 완도산 전복으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한 게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번 레시피 어떠셨나요? 비록 손질하느라 고생 좀 했지만 이 전복죽이 너무 맛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레시피였는데요. 아 그리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완도 직송 전복이 8월부터 슬슬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제철을 맞은 완도산 전복을 더싱싱해서 더욱더 싱싱하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아우 죽이라서 금방 배가 부르네요. 남은 건 집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다음 레시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